지금 DH 방배에 대한 그 청약 결과가 나왔거든요. 청약 결과. 청약 결과 한번 내용들 한번 보면 한 650가구 모집하는데 5만 8,600건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. 요거를 이제 나눠 보면 평균 경쟁률이 90대 1 정도 나왔죠. 최고 경쟁률은 59제곱미터가 됩니다. 여기가 뭐 233대 1 정도 나왔죠.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가격적인 부분이 크겠죠. 평균 분양가가 3.3제곱미터, 그러니까 과거 한 평이 되겠죠. 이게 약한 650만 원 정도 되는데 59제곱미터를 계산을 하면 한 17억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20억이 넘는데 그래도 강남에서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기에 이제 59제곱미터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타입이 있죠. 59, 84, 101, 114 모든 타입에서 마감이 됐고요. 경쟁률도 이게 요즘에 세 자릿수 그리고 좀 전에도 몇백만 대1 정도 보다 보니까 낮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가구 수 자체가 650 가구이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강남 3구 안에서도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인기 단지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프리미엄을 형성을 할수 있고 거기에 향후 뭐 입주권 거래라든지 또 향후에 그 입주하고 나서의 그 시세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높은 경쟁률이 있다라는 거는 요 이제 DH 방배라는 게그 방배동 안에서는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특별공급은 어땠냐? 특별공급도 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. 594가구 모집하는데 47대 1 정도 나왔습니다. 기존에 있었던 경쟁률보다도 좀 높아졌다. 그리고 실거주보다 뭐 시세 차익을 보는, 뭐 강남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반 그 공급하고 좀 비슷한 상황에서 뭐 이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냐라고 본다라면은 그 오랜만에 그 신축 그 되는 아파트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방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노후된 주택들이 많거든요. 그런 지역에 신축 아파트 그리고 3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 지역 안에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형성을 할수 있는 거.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도 낮게 측정이 됐겠죠. 그래서 시세 가격보다도 높게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관심이 좀 높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동의 신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 희소성들을 가졌고요. 강남 3구 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. 그래서 그 높은 경쟁률이 이번에도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. 타 지역,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에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 가격들 한번 보면은 6,500만 원.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6,500만 원이라는 건 높죠. 예, 그 중에서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가 22억 정도 되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게 높은 가격에 부담스럽게 작용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방배 그랑자리 자이라고 한 4년 차 정도 된 아파트가 있거든요. 84제곱미터가 최근 거래된 게 28억 7천이에요. 그러면은 28 빼기 22 하면은 한 6억 정도 되잖아요. 전체 뭐 반올리면 하면 7억 정도 되다 보니까 요 가격이 좀 저렴하게 접근을 했다. 그러니까 주변 단지랑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좀 낮고 또요 가격들을 하고 신축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형성을 하면 약한 3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그 높은 분양가에도
불구하고 주변 사례를 보면은 낮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거주자나 또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들도 관심을 갖고 뭐 전세 놓고 이동을 하겠죠. 그런 분들 같은 경우.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선택지로가 됐다. 자, 당첨자 발표는 4일 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약은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접근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비 당첨자나 이런 분들도 한번 요 그 결과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1244구가 일반 분양입니다. 세대수가 3000가구가 넘는 그런 강남에서 좀 대규모 단지죠. 평형도 다양하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양을 하면은 뭐 여기서 잘 안됐다 그러면 유사 그 주변 단지도 이 청약에 다시 또 도전을 하겠죠. 경쟁률 상승. 여기에서 당첨 안 되신 분들이 계속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DH방배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 최고 경쟁률은 233대 1, 1순위 평균 경쟁률도 90대 1, 특공,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도 47대 1 정도 나온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 세대수, 청가구가 넘는 세대수 대비했을 때 아주 준수한 그 청약 성적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여기 이제 오랫동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던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누적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. 아주 뭐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DH방배의 그 관심도 이 부분들은 청약 경쟁률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화경.